네, 구독자님들, 이 아이 이쁜가요? 정말 예뻐요. 색깔이 조금 더 다, 이렇게 든 아이가 있고, 조금 빠진 아이가 있는데,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똑같이 저면관수를 해도 물을 더 먹는 아이가 있고, 물을 조금 덜 먹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더 먹은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진하답니다. 물을 조금 덜 먹은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중간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요 아이는, 썬노즈예요, 썬. 아이고, 세상에. 어머, 나 이뻐요. 나 이 썬노즈 대품이 없나?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늘 썬노즈 대품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자, 12,000원짜리 만원입니다. 거 봐요. 12,000원짜리 만원. 자, 12,000원짜리 만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자, 썬노즈. 자, 12,000원짜리 만원입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게 안 보였어요. 잠시만요. 이름표가. 자, 썸노즈. 자, 이름표. 아유, 이뻐요. 썸노즈 이름표.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20% 할인해드려요.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너무 사심있게 방송을 했었나봐요. 왜요? 자, 요 아이만 판매가 다 나갔어요. 자, 썸나이즈. 사심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자, 썬라이즈는, 자, 이렇게, 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식재할 때, 목을 조금 자르고 식재하셔도 돼요. 자, 썬라이즈 군생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이뻐요. 진짜 이쁘죠? 끝내줍니다. 썬라이즈도 가격은, 어머 세상에, 야가 12,000원이요? 진짜? 자, 15,000원짜리 할인해서 12,000원. 색감이, 이 에오니움 종류 중에서 이런 색감이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썬라이즈 15,000원짜리가 12,000원. 20% 할인합니다. 제가 대품만 판매했었죠. 대품만 판매했었습니다. 자, 썬라이즈 15,000원짜리가 12,000원. 자, 잘 받으셨죠? 택배 받으신 분. 자, 그다음에, 그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핑크마녀, 제가 대중, 소, 이렇게 주문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 아이는 소자예요. 자, 나는 베란다에, 자, 요렇게. 핑크마녀 소자는 15,000원짜리가 12,000원. 자, 요게 12,000원이고, 제가 중자 6만원짜리 50% 할인한다 했잖아요. 할인한다 했어요. 자, 핑크마녀 얘는 소자리가 12,000원. 그래요? 3만원짜리가 훨 나은가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어때요? 자, 전체, 단체 사진 가라, 니네. 나안 찍어주면 애들이 어떻게 울어요, 울어요.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그 농장일을 혼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해서 택배가 얼추 나가면 남은 아이들만 매대 정리를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핑크마녀 소자 이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셔요. 하나, 둘, 셋. 빵! 세상에. 요 아이가 그 니카예요. 아, 니카 아까 봤어요? 어머 세상에, 야도 이쁘네. 아까 니카 봤잖아요. 자, 그리고 자, 요 아이, 요 아이. 자, 니카 아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흑금강금. 자, 제가 흑금강금은 제가 두 가지 타입을 소개할 테예요. 자,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흑금강금. 세상에, 요게 정상금이에요. 그런데 흑금강은 제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 요렇게 흑금강 얘는 쌩얼이에요, 쌩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으로 변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흑금강금으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만원에 소개했던 아이들이요, 그때 판매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인할 거니까 24,000원만 돈 내세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샀어요. 자, 흑 금강금 20% 할인해서 3만원짜리 24,000원. 자, 어떻게, 괜찮아요? 자, 제가, 조금 밝은 톤 달라,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요, 흑금강금, 이렇게 진한 색깔로 드립니다. 밝은 톤은 요렇게 밝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었죠?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요즘에는 창, 국민이 다 좋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에 어떻게 해요? 핫! 유행하는 아이는 이 에오니움 속의 아이들. 흑금강금 3만원짜리 24,000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짠! 세상에. 제가 그 점심 먹기 전에 저희 그 농장에 손님이 왔어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만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요 아이를 블랙캣이며 요 아이를 19년부터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19년에 얼마였어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 정도 크기면 한 50만원 했을걸요? 기억력도 좋으시지. 이게 그 블랙캐시미어예요. 블랙캐시미어. 예. 블랙캐시미어 어때요? 어머 세상에. 블랙캐시미어? 예. 블랙캐시미어도 당연히 3만원짜리를 20% 해서, 아, 어디 갔어? 블랙캐시미어 24,000원이요. 어머 세상에, 어디로 갔대? 쓴 게 아까 그분이 막 자꾸, 거기로 갈려서 갔나? 자, 블랙캐시미어 3만원짜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24,000원. 자, 블랙캐시미어는 대부분 이렇게 약간 통판이 있어요. 자, 블랙캐시미어는 제가 19년도, 20년도에 그, 여기에서 말하는 양주? 예, 여기에서 말하는 양주, 김포시 양주. 거기에 저의, 많이 선배 되시는 분이 블랙 캐시미어 하나 구해달라니까 요거를 50만원에 받았어요, 저한테. 자, 되셨죠? 블랙 캐시미어 3만원짜리가 24,000원으로 할인합니다. 20%. 자, 오늘은 대박 사건이에요. 자, 블랙 캐시미어는 3만원짜리가 2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저거 봐요. 자, 색깔 한번 보세요. 블랙하고 할로윈 철화. 요 아이는, 그 옛날 저기 다육이에요. 세상에, 이제 조금 오래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할로윈. 예, 요 아이는 2만원이에요. 할로윈. 자, 색감으로 보면, 자, 할로윈은 2만원이에요. 자, 할로윈 2만원 맞죠? 자, 블랙 캐시미어하고 색감 한번 비교하셔요. 그거 봐요, 블랙 캐시미어. 자, 아유 세상에. 자, 블랙 캐시미어하고 얘는 할로윈이고, 자, 얘는 블랙 캐시미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짠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나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코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잎꽂이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 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1,000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